나이스. 안녕하세요, 정지윤입니다. 아, 이제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어머니들이 걱정거리가 생겼죠. 이제 김장을 해야 되죠. 저는 오늘 홍시김치, 홍시배추김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시김치를 하는 이유는 홍시의 단맛과 자, 배추김치가 발효가 되면 더 맛있잖아요. 발효가 훨씬 더 잘 돼요. 그 단맛, 그 자연의 단맛과 이제 발효를 함께 더 숙성을 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오늘은 홍시를 이용해서 단맛을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절임 배추 두 포기, 무, 홍갓, 쪽파. 자, 오늘 홍시 배추김치잖아요. 홍시 양념장에는 고춧가루, 마늘, 생강, 멸치 액젓, 한식 간장, 새우 액젓, 새우젓, 소금. 자, 그 다음에 찰밥. 이렇게. 요즘 절임 배추는 인터넷이나 뭐 생협 이렇게 예약해서 지금 많이 팔아요. 그냥 농협에 가셔도 절임 배추 사시사철 다 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김치 담그지 마시고요. 이제 저희가 쉽게 절임 배추 구해서 김치 정도를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릴게요. 찹쌀밥을 왜 했냐면 풀을 써야 돼요. 사실은 제가 풀을 써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풀 쓰고 못해요. 그래서 밥으로 하는 걸 제가 하려고 이걸 풀을 안 썼어요. 김치 담을 때 풀을 써서 하잖아요. 우리 어머니들이 찹쌀밥을 써서 이렇게 그 김치를 담았는데 그 풀 대신에 찬밥 남은 걸로 제가 하려고. 찹쌀 100%인가요? 아, 찹쌀 100% 아니라도 괜찮아요. 맵쌀 섞여 있어도 되고 찬밥 그냥 있는 거 쓰셔도 되고. 자, 밥을 이제 도깨비 방망이로 이제 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쵸? 물 조금 넣고 풀처럼 됐죠? 풀처럼 됐죠? 아라리 있는 거는 나중에 사가서 녹으니까 요 정도면 괜찮네요. 이렇게. 양념을 만들 거예요. 일단 무채 좀 썰어야 돼요. 예, 쪽파. 경상도에서는 대파도 좀 넣고 하거든요. 자, 서울에서는 좀 시원한 김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홍갓도 이렇게 쪽파 크기랑 비슷하게. 소금 조금 하고 아까 홍시 넣을게요. 홍시랑 풀 아까 해놓은 거 밥 풀 반 공기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네. 셋. 액젓. 그다음 한식 간장. 저 생강청이에요. 생강청. 없으실 때는 생강청 요즘에 너무 많이 사다 드시더라고요. 집에 보내시면
자,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. 그럼 마지막에 뭐 이유가 있어요? 이게 치대면 얘가 물러지잖아요. 이렇게. 무는 괜찮은데 이런 푸른 애들은 이렇게 치대면 풋내도 나고 상처기가 나니까 사이사이에 배추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. 간이 그 그냥 심심하면 안 돼요. 배추의 절임 상태에 따라서 간이 틀리기 때문에 간을 좀 봐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짭조름해야 돼요. 자, 짭조름해야 되니까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배추가 지금 그렇게 짜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더 할게요. 그래서 자, 깨도 좀 뿌리고 그러면은 배추도 짜게 안 절여요. 사이사이. 자, 사이사이에 이 그 속 재료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되게 시원한 맛이 더 나니까 무를 사이사이에 잘 넣어주시고, 젊은 친구들이 우리 김치 담는 걸 너무 어려워하니까 관심은 있는데, 사실 관심은 있으시더라고요. 있는데 겁이 나서 못하는 거지. 그래서 김치 뭐 행사한다 하면 다 찾아가는 가세요. 근데 실천을 못하시고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쉽게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찬밥으로도 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라고. 절임 배추도 요즘에 잘 나오니까 또 약식으로 또 다양하게 우리 전통한 그 김치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준비한 거라서, 또 어르신들은 또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쪼물쪼물쪼물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쪼물쪼물 해서 양념이 좀 잘 되게 하고,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사이 양념이 잘 되라고 이렇게 넣어서 발라주시고. 약식으로 했는데도 맛있는 게 엄청. 들어갈 건 다 들어갔잖아. 약식이죠. 잘 절여졌네. 나이스. 못 절이는 사람은 사먹는 산 배추, 이 절인 배추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아. 맞아. 잘못 절이면 김치 다 버리면 망치지. 노하우가 있지. 절이는. 우리 아버지 있었던 건 아버지 다 절였는데, 근데 안 되겠더라. 너무 힘들더라. 사실 한겨울에 김치의 반이 절이는 거거든요. 반 이상이. 그 한겨울에 김치당 무시하는 애 처음 봤어. 간이 딱 맞거든요. 딱 좋아. 자, 이렇게 해가지고. 아이고야, 김장 조금 했네. 식구 작으면 괜찮겠네. 괜찮지. 배추가 그렇게 맛있게 절여진 거 아니거든. 아이고, 보쌈. 보쌈 김 보쌈 있으면 좋겠다. 보쌈이 아쉽네요. 입이 좀 많이 안 벌어지네요. 맛있겠다. 놀래라. 엄마가 김장했을 때 막 뜯어줘서 그때 먹은 맛이 맞죠? 너무 맛있거든요. 나 엄마다 그러면. 제이야. 네. 너무 맛있어요. 이렇게 먹지. 밥을 부르는 마음이. 원장님 하는 것마다 이렇게 밥을 부르는 맛이에요. 예사비 집에서 김장할 때 막 엄청 부끄러워가지고 얻어먹고 먹죠. 그러다가 나중에 속 아파가고 배 아파 이렇게 하잖아요. 물 계속 먹고 한 10점 이상 먹고 막 계속. 근데 이게 이제 김장김치로 발전하면 여기다 생굴도 넣고, 저희는 경상도는 산초가루도 넣어요. 진짜 맛있거든요. 굴러면 진짜 맛있겠네요. 그죠? 이제 굴 나올 때 됐잖아요. 아이고, 이제 나오고 있죠. 네. 다음에 굴로크 한번 해봅시다. 한 번만 더 주세요. 속 굴트라도 뭐 어쩔 수 없다. 너무 맛있어서. 속 찢어도 나올 수 없다. 이빤사빠이 나오네. 왜냐면 맛있어. 진짜 오래간만에 생김치 먹다. 안 들어가도 이 맛이 나네요. 홍시 너무 싫어. 근데 홍시 넣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어요. 드실까요?
여기 드시라고 했는데 네가 먹으려고. 야, 이거 네 입이 안 맞을 것 같은데. 야가 입이 좀 잘 안 벌려. 우리 세빈이 입이 참 잘 안 벌려. 제 입이 좀 작습니다. 거짓말치지 마라. 야, 너 물캐겠다. 끝! 삐는 나면 잘 먹어. 멀리 사는 오래간만에 생김치 먹는 거. 맞아. 갓 담김치. 저 갓 담김치 엄청 좋아해. 맞아.